어찰이란 임금의 편지를 뜻하는 단어이다. 정조는 심원지에게 1769년 5월부터 1800년 4월까지 비밀리에 어찰을 300여 통가량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교의 나라 조선, 예의를 중시하고 절제의 미학을 담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성인군자의 이미지인 나 정조. 이런 나의 취미, 비밀편지로 신하들 욕하기. 야, 이걸 어쩐담.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사람 꼴도 못 갖춘 새끼하고 경박하고 멍청하여 동서도 분간 못하는 병신이 그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는데, 혹시 생각해둔 좋은 건더기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새벽 3시까지 잠 못 자고 이러고 있다. 전하, 그런 속된 말을 사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조는 심원지와의 비밀 어찰을 통해 솔직한 농담을 즐겼으며 현대의 키읔키읔 정도로 해석되는 껄껄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학자군주로만 알려졌던 정조가 실제로는 자유자재로 역설과 막말까지 구사하는 독설가이자 인간적인 면모 또한 가지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준 어찰이다. 이 나라의 임금인 나 정조, 그리고 나의 정치적 적대자 심환지. 인 줄 알았지. 사실 환지는 나의 믿음직한 친구라네. 요, 환지 연기 잘하네. 선물하기 3프리 세트 부인약으로 쓰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맞다, 금강산으로 유람 간다고? 무사히 다녀오면 우의정으로 임명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준 약재 가져가고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인증사진 보내라. 일식? 답장 안 해? 야! 정조와 심환지는 매번 대립하는 정적인 듯 보였지만 후대에 둘만의 비밀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며 정조의 뛰어난 정치가 드러나게 된다. 정조는 아픈 심환지의 부인을 위해 산뿌리를 주고 매번 과거에 떨어지는 심환지의 아들을 보며 300등 이내에 만들면 합격을 시켜준다는 등 심환지를 인간적으로 매우 아끼고 챙겼다. 심환지가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정조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내가 서영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심환지가 함부로 불었다. 내가 얼마나 환지를 편하게 생각하는데 입을 함부로 나불거려. 짱나, 분명 입 조심하라 했거늘. 앞으로 환지랑 연락할 때 나 또한 말을 아낄 셈이다. 심환지, 이 늑탱아, 너 소영보한테 채빵 보여줬어? 나 진짜 경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이런 곤란하지. 송구하옵니다. 너 진짜 조심해라. 난 경고했어. 채빵 나가는 법 몰라? 모르면 그냥 폰으로 없애버리고 새로 사든지. 알겠사옵니다. 아니면 나한테 택배로 다시 보내. 담배 말리네 진짜. 내가 경 때문에 신경 쓰느라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꼭 깨끗하게 처리하겠사옵니다. 정조는 사후 자신이 보낸 어찰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읽은 후 바로 폐기하라고 하였지만 2009년 세상에 어찰이 알려졌을 때 우리는 심환지가 정조의 당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많은 추측으로는 훗날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증거용으로 쓸 생각으로 남겨놨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남아있던 어찰로 인해 역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전부터 있었던 정조와 관련된 음모론들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